만약 돈 많이 벌면 세계 일주 같은 거 해보고 싶긴 함. 이곳저곳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 해보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. 지금 난이는 회사 그만둔다고 멋있게 딱 사표 내고 회사 짤친한 직원들에게 뿌린 다음 회사 후 바로 여행 짐 싸는 거지. 흥 죽인다. 와, 나 돈 많으면 진짜 할 거 많은데 크크크. 우선 더 할 거고 또 이것도 할 거임. 아, 또 생각났다. 돈, 내가 쓸 만큼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? 그 이상 벌려면 그만큼 더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돈 벌려고 미친 듯이 일하고 싶지는 않음. 인터넷 글 보면 하루에 100억 쓰기 가능? 이런 걸로 쓴다 못 쓴다 하는데 나한테 주면 그 이상도 쓸 수 있음 크크. 개인적으로 돈 많으면 크루즈나 개인 항공기 이런 거 한번 사보고 싶음 크크크.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 많잖아. 그래서 돈 걱정 안 할 정도의 돈이 있으면 직장 생활 안 하고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음. 돈? 너무 좋지. 크크크.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음? 돈 쓰는 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지. 그동안 생각만 했던 옷 좀 사고 좀 꾸미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생각하면 하, 생각만 해도 좋네. 크크. 난 돈만 있으면 집에 10년 동안 안 나올 자신 있는데. 종종 인터넷 글 보면 월 500만 원 주는 대신 인터넷 때는 원룸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1년 사는 거 쌉 가능. 이런 주제 글 올라오는데 이게 왜 고민해야 하는 주제인지 전혀 공감 안 돼. 돈? 솔직히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 많다고 얘기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은 무조건 필수지. 없으면 문제 생기는 건 많지만 많다고 해서 문제 생긴다고는 생각 안 함 크크.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진 사람 문제인 거지. 아, 돈 얘기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인터뷰하면 뭐 주는 거 있나요? 아니면 말고요?